그런데 다행히도 비도 그치고 바람도 잠시 멎었다. 그때 거짓말처럼 입질이 들어온다. 급하게 달려가 챔질해보는 인파이터 김주형. 걸었다. 과연 어떤 녀석일까? 제법 힘을 쓰는 게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. 흔들리는 부표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녀석을 제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. 자항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이다. 확신이 서지 않는 모양이다.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한다. 이 정도면 힘이 빠질 듯도 한데 그렇지 않다. 오히려 더 거세게 반항하기 시작한다. 그럴수록 녀석의 정체가 궁금해진다.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녀석. 바로 잉어다. 이게 잉어 이게 70-80 되겠는데? 야, 이게 올라와도 장어 키로 아우 떨어졌네. 키로만큼 힘도 없어요, 이게.